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비밀 논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비밀 논문을 하나 찾아냈는데요. 이 논문을 보니까 2000년에 한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제가 최근에 52주 신고가 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했죠.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모멘텀 전략이 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을 사는 그 전략이 왜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 거지?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진짜 아무도 모르는 MIT 석사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신성철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1980년에서 2016년에 한국에서 상대 모멘텀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상대 모멘텀은 한국이 예를 들면 주식이 2,000개가 있으면은 그중에 최근 1년에 많이 오른 놈을 사고 많이 떨어진 놈을 공매도 하는 그런 간단한 전략이죠. 이 전략은 전 세계에서 다잘 먹혔는데 한국에서는 잘안 먹히는 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분이 정말 안 먹히나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밑에 있는 게그 논문이고요. Is there momentum in Korean equity market?라는 논문입니다. 2017년 6월에 쓰셨네요. 네, 그이 상대 모멘텀 전략은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동안에 한국 주식이 2,000개 있으면은 그 중에서 그 가장 많이 오른 400개 주식을 사고,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400개 주식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 한 달에 한번 리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최근 12개월 수익에는 최근 한 달, 마지막 한 달의 수익은 제외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네, 근데 1980년대, 90년대를 보시면요, 밑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그때는 오히려 루저 주식들이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서는 한국에서는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작살난 주식을 사는 것이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그게 뒤바뀌었죠.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최근 더 많이 오른 그런 주식들이 최근 많이 떨어진 주식보다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뭐월 1.65%, 월 1.15%. 그거는 연으로 환산하면 10%가 훨씬 더 넘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하, 20세기와 21세기는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 한국 모멘텀 전략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 후의 데이터만 보면은, 네, 그 자산이 아주 우상향합니다. 그 16년 만에 자산이 12.3배로 증가를 하고, 이게 복리 17%입니다. 네, 그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2005년, 6년만 가볍게 손실이 났고, 나머지 해는 매년 플러스 수익이 났죠. 네, 2008년 이때도 수익이 났습니다. 왜냐면 2008년에는 물론 모든 주식이 다 떨어졌으나,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 덜 떨어지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주식이 더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수익을 냈죠. 네, 이 모멘텀이라는 게 제가 지금 기준을 1년으로 잡기는 했는데, 물론 기준을 1년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뭐, 한 달로 할 수도 있고, 석 달로 할 수도 있고, 6개월도 괜찮고, 9개월도 괜찮고, 사실 뭐 14개월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신석철 님이 이 모멘텀 기준을 각각 변화하면서 이 전략이 한국이 얼마나 잘 먹히나, 그거를 한번 봤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가장 위에 있는 한 달이죠. 그러니까 최근 한달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고, 최근 한달 동안에 많이 떨어진 주식을 공매도 했으면은 오히려 월 수익이 마이너스 1%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기준에서는 최근 한달그 많이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네, 최근 두달 동안 많이 오른 주식도 별로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될지는 못했고요. 이 모멘텀 전략이 잘 먹히는 구간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충 보면은 그래도 뭐한그 4개월부터 뭐 12개월, 그리고 가장 잘 먹히는 구간이 9에서 12개월 정도 되네요. 대충 보니까. 그리고 12개월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 기준을 12개월을 더 뒤로 늦추면은 오히려 수익이 더잘안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20세기와 21세기가 뭐가 그렇게 달랐길래 갑자기 모멘텀 전략이 한국에서 통하는 걸까요? 네, 저자는 1998년부터 국내 시장이 외국인한테 완전 개방된 게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시장은 1992년부터 외국인 부분 허용이 되었고요. 코스피에는 이제 1992년, 3월 1일인가? 아, 1월 3일부터 총 주식의 10%는 이제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허용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1998년 IMF를 맞으면서 이거를 전면 개방해가지고 1998년 5월 25일부터는 그 외국인이 그 한국 기업의 100%를 소유해도 되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외국인 비중이 올랐겠죠. 네, 저 빨간 게 외국인 비중인데, 보시다시피 1995년 전에는 외국인 비중이 거의 없었다가, 네, 그게 IMF 때부터 급격히 증가를 해서
뭐한그 2002년인가 3년 이때 피크를 치네요.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 한국 기업의 외국인 비중이 뭐한30%그 정도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외국인 비중이 0에서 21%였을 때는 모멘텀 전략이 개뿔도 안 통했습니다. 그 평균 수익이 월 마이너스 1.12% 나왔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없었을 때는 모멘텀 전략이 한국에 안 통하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오니까 모멘텀 전략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니까 모멘텀 전략이 통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걸 하셨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 외국인 지분이 좀 낮은 기업, 아예 없는 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foreign이라는 기업들은 외국 지분이 10% 넘는 주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3이라는 거는 외국인 지분이 2% 이상, 2는 외국인 지분이 0.5% 이상, 그리고 domestic은 외국인 지분이 하나도 없는 주식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우리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전략들은 윈너들을 매수하고 루저들을 공매도하는 전략인데, 우리는 루저들을 공매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윈너들을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그 foreign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크게 쳐놨죠. 그러니까 foreign winner, 그러니까 외국 지분이 많은 주식에서 그 최근 그 모멘텀이 상위 20% 되는 그런 기업들은 월 평균 수익 1.81%로 났고, 그리고 그거보다 모멘텀이 조금 더 떨어지는 기업들은 1.62, 그다음 1.46, 1.07, 그리고 루저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분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최근 그 1년 수익이 매우 안 좋은 기업들의 평균 수익은 겨우 0.13%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렇게 외국 지분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예, 그 모멘텀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더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3, 2, 도메스틱을 보시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도메스틱이라는 것 같은 걸 보세요. 윈너가 뭐월 1.47%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보다 모멘텀이 훨씬 더 떨어지는 4, 3, 2, 그러니까 이제 그 상위 40%, 상위 60%, 상위 80% 이런 주식들도 네, 수익이 오히려 가장 모멘텀이 높았던 위너들보다 수익이 더 낮습니다. 물론 루저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지분이 없는 주식들 중에서 최근 기간 동안 죽맛 썼다 이런 기업들은 수익이 신통치 않았는데, 그 하위 20%만 빼면은 나머지 애들은 수익이 다 거의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오히려 위너들의 수익이 별로 안 좋고요. 네,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분이 높은 그런 주식들은 모멘텀 전략이 아주 잘 통하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적은 기업들은 네, 별로라 이런 겁니다. 네, 시가가 총액과 모멘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계속 대형주에만 모멘텀이 통한다라고 제가 계속 소리 지르고 달리고 있는데, 네, 신성철 님이 그 계산한 것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거기 빅 기업들을 보시면은 빅 위너,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이제 상위 20%이고, 그리고 모멘텀도 상위 20%인 이런 기업들은 그월그 평균 수익이 1.74%가 나왔고요. 모멘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월 수익도 같이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소형주, 그 스몰 주식들을 보세요. 물론 스몰 위너들도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그월 평균 수익이 2.17%가 나왔는데, 근데 그거보다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주식들이 수익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루저들은 수익이 처참했네요. 월 0.08%밖에 안 나오는 거를 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네, 대형주는 이제 모멘텀과 수익이 비례하고, 그 중형주와 소형주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루저들은 무조건 피하라. 그러니까 모멘텀이 하위 20%인 주식은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그게 중소형주가 되었든 대형주가 되었든 그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 모멘텀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모멘텀이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1년 동안 보유한다. 이거 잘안 통하고요. 네, 가장 잘 먹히는 게 1개월 리밸런싱, 그리고 2개월 리밸런싱까지도 잘 먹히는데, 3개월 리밸런싱부터 제대로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개월이 넘어가면 아예 안 통해요, 이 전략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대형주 모멘텀 전략을 쓰려면은 리밸런싱을 보니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네요. 자, 요약을 하면은, 자, 한국 모멘텀 전략은 사실상 대형주에서만 통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공매도를 할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중소형주에서도 다 통합니다. 왜냐면 중소형주에서도 루저의 수익이 처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루저들을 공매도하고 위너들을 사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중소형주 공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20%, 소위 대형주에서 모멘텀이 잘 나가는 이제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네, 월 평균 수익 1.74%, 그러면은 연한20% 되잖아요. Not bad이죠. 그쵸?
중소형 주에서는 모멘텀보다는 value plus quality, 그러니까 PBR, PE가 낮은 주식,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어느 정도 우량주인 주식, 그러니까 완전 개떡같이 쓰지 않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네, 대충 보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외국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좀 글로벌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멘텀 주식이 잘 먹히는 게 그거랑 글로벌화랑 관계가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식에는 모멘텀 전략이 잘 먹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꼭 하고 싶으시면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중소형주에서는 모멘텀으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누면은 1분위나 4분위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쵸?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형주이든 중소형주이든 모멘텀 5분위,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의 모멘텀이 하위 20%인 그런 기업들은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어허허, 이 주식이 최근 1년 동안에 대박 많이 떨어졌네. 아, 그러면 굉장히 싼 주식이네. 하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오케이, 사자, 대헷 하는 분들이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잘 아셨죠? 모멘텀 하위 20%는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아, 아니면은 우리 원수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죠. 하하하하, 그럼 그들은 망하고 나는 기뻐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잘 아시죠? 자, 제 채널에 들어오셨으면은 구독을 하고 알람 설정을 한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싫어합니다. 또 이거 뿌듯한 영상 아니었습니까? 한국 시장에 분석한 논문이라서 우리한테도 와닿는 그런 감동적인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더 감동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